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오늘은 외래종 벌레를 퇴치하러 왔습니다. 이런 깊은 산속에도 외래종 꽃매미가 있는데요, 작년부터 꽃매미가 보이더니 올해도 꽃매미가 보이네요. 주변에 활엽수 나무들이 있어 꼭 없애야 합니다. 꽃매미는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성장에 지장을 주고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. 우리 나무들이 위험합니다. 오늘 파리지옥으로 참교육하겠습니다. 일단 꽃매미부터 잡아야겠죠? 꽃매미는 항상 돌 위에 있습니다. 오늘도 꽃매미가 있네요. 두세 마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 마리입니다. 잡는 방법은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. 알레르기 있는 분만 조심하시면 돼요. 잡았습니다. 쉽죠? 여기만 통과하면 됩니다. 불안한데? 어? 어? 오늘은 성공했네요. 참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. 이 녀석 혐오스럽게 생겼군요. 만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겼는데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.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착한 곤충으로 태어나라. 간다. 앙! 파리지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. 저번 영상에서 말벌 참교육 해주시고 색이 검게 변했어요. 아무래도 말벌 독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꽃매미는 독이 없으니 맛있게 먹으렴. 소화시키려면 10일이 걸립니다.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